가든 내가 간다 기다려라.
오세요. 내가 왔다. 단까는 여기까지. 하지만 난 예전의 물독이 아니다. 예삐를 보고 싶거든 덤벼라. 애송이한테 당하다니. 울떡, 예삐는 어디 있어? 모른다. 그리고 알아도 모른다. 모르다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예삐를 찾으려면 나무숲으로 가야 하는데 너에겐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거다.
있는 그 몰골이 뭐냐? 너야말로 모습이 왜 그러냐? 머리 위에 쌍으로 검은 버섯을 달고 어쩌자는 거냐? 으이, 내 트레이드 마크를... 친구 예삐 알지? 그래, 역시 모른다. 그런데 내 이름은? 성은 강, 이름은 가딘이다. 강가딘. 이런. 널 이 숲에서 막지 못했으니 난 영원히 변기를 달고 다녀야 되는구나. 왜? 변기에서 엉덩이를 떼면 설사가 나. 멈추질 않아. 염라 대왕이 내 엉덩이에 마법을 걸었거든. 그랬구나. 내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단서를 주면 마법이 풀리는 약을 주지. 일명 설사 멈춘 약. 고마워. 이 숲을 지나 곧장 공동묘지로 가봐.
일단 날 쓰러뜨려봐라. 그럼 생각해보지. 이 날짐승아, 간다!
난 전천우야. 날 짐승이면서 덜 짐승이지. 예삐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가르쳐줘! 내가 묘지에서 널 막지 못한 걸 염라대왕이 알면 불호령과 함께 날 빗속에 가두고 말 거야! 내가 선글라스 줄게! 가르쳐줘! 사막 알지? 그쪽으로 가봐. 아마 단서가 있을 거야. 고맙다, 미스터 흡혈박쥐.
미스터 강, 여기까지 오다니 제법인걸. 예삐를 내놔! 어서 덤벼! 용케도 사막까지 통과하는구나. 그렇지만 남극은 추워서 어려울걸. 말해버렸다. 네.
땡큐, 미라. 너의 그 붕대를 볼 수 있도록 내가 화상을 치료하는 약물을 주마. 어떻게 알았지?
난 원래 쥐를 안 타. 컴온, 벨비. 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는데도 치다니. 무슨 소리야? 너에게 당한 여러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조언을 해주었지. 무슨 조언?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제 넌 이곳을 통과하게 되면 뜨거운 용암이 끓는 곳으로 예삐를 찾아가게 될 거야. 그럼 그곳이 염나구? 그래. 부디 행운을 빈다, 강거든.
마법에 걸리게 한 게 아니고 마법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